이번에는 네. 저희 회사에 이번에 네. 한 분이 새로 들어오셨어요. 네. 그분이 그 점사라든지 이런 걸 한 번도 보신 적이 없으셨다고 하셔서 그분의 사주를 제가 들고 왔어요. 그래서 네. 어떤 분이실지 한번 선생님이 저희한테 슬쩍 알려주세요. 네. 양력으로 말씀드려도 되죠? 네네. 92년생이시고요. 네, 92년생이면. 네. 무슨 뜻이에요? 예, 예, 원생기. 7월? 네. 8일? 네. 그리고 성은 손씨예요, 손씨. 아, 손씨? 네. 근데 이 사람이 운동을 했었나봐. 왜요? 그냥 운동했던 사람으로 보여요. 아, 그건 저도 잘 안, 아직 안 친해서. 아, 뭐야. 네, 안 친해서 잘 몰라요. 아, 왜? 그래요? 네. 운동을 되게 그 많으니면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든가, 어? 운동을 좀 했던 사람인 것 같고, 그리고 좀 키가 커요. 키가 커요? 예, 키가 큰 것 같고, 좀 아, 이거 보셨잖아요. 네네네, 맞아요. 예, 네, 키가 커요. 그리고 조금 이렇게 등치가 좀 있죠. 네, 등치 좀 있죠. 예, 네. 있죠. 그런 것 같고, 머리도 짧고. 머리도 짧고. 오, 그런 모습까지 나와요? 예. 근데 제가 92년 7월 이 생년월일만 선생님한테 딱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네. 근데 92년 7월 8일생을 가진 사람들은 네. 아니죠. 다 그렇게 생겼냐고? 네. 아니죠. 왜요? 아, 다 그렇게 생기진 않았죠. 근데 내가 이제 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건 0으로 이제 해서 보는 거기 때문에 아, 그 제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을 그렇죠. 그 생각을 내가 받아서 0으로 내는 거기 때문에 예, 그렇게 되면 다 똑같게 되죠. 아, 그래요? 예. 그럼 이분 좀 어떤 분이실 것 같으신지. 맞아요. 근데 선생님 말씀하신 것 같아요. 헌칠하고. 예. 그리고 성격도 굉장히 좋은 것 같고 밝아요. 밝다. 예, 맞아요. 밝고 네. 성격도 좋은 것 같고 그리고 좀 하려고 하는 의지가 굉장히 많고 뭘 좀 한 가지만 하면 여러 가지 하나요? 이분이요? 네. 뭐 지금 하시는 일은 일단 하나인데 하나요? 뭐 네. 좀 생각하고 근데 되게 좀 만능이죠? 네. 그죠. 네. 많이 여러 가지를 생각하는 사람이고 나중에 좀 하실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어떤 걸요? 자기 일? 예, 자기 일에 관련된 일을 조금 뭐 이렇게 맡아서 해본다든가 좀 하실 건데 근데 공이 보이지? 공? 예. 숫자요? 아니, 아니요. 이렇게 동그란 공. 동그란 공이 보인다고요? 예. 왜요? 공이 보이지? 이 사람이 그럼 공을 좋아했나? 공을 좋아하셨나? 예. 운동을 좋아하시나? 운동을 좋아하시는 것 같긴 해요. 네. 공이라면 뭐 여러 가지 있잖아. 골프도 있고 축구도 있고 네. 뭐 야구도 있고 네. 여러 가지 있잖아요. 네. 공을 좋아하시나 보네. 네. 네. 공을 좋아하십니다. 네. 네. 아, 그래요? 네. 근데 그러면 이분이 네. 성격은 좀 어떻게 보이세요? 성격은 되게 쾌활하게 보여요. 쾌활하다. 밝고 남들한테도 싹싹하게 잘하고 그리고 모든 걸 자기가 좀 이렇게 다 짊어가려는 그런 면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리더십? 그런 것도 좀 있어요. 그리고 남이 좀 피해 안 가게끔 자기가 좀 이렇게 다 이렇게 안으려고 하는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예. 올해 이분에 좀 어떨 것 같아요? 좋죠. 작년부터 운이 들어서 내가 봤을 때 올해 특히 운이 더 좋을 거예요. 그래서 되게 바쁘실 거예요. 해외로도 나갈 운이 있는데. 해외로? 예. 나갈 운이 있고 굉장히 좋네요. 내년에도 좋고 이 사람. 내년에도 좋고. 예, 운이 트였네. 예. 이분 같은 경우는 예. 좀 어떤 분야로 가는 게 좀 좋을까요? 나는 운동. 운동이라 생각하세요? 네. 뭐 이쪽에 오셨다고 하지만 나는 운동. 무조건 운동. 예. 운동. 왜요? 몰라요. 그거밖에 안 보여요. 그거밖에 안 네. 보여요? 운동을 한다면은 네. 그러면은 이분이 운동을 했다면 어디까지 갈 수 있었을까요, 선생님? 아마 운동을 했으면 이 사람이 최고까지 가지 않았을까? 우리나라에서 최고? 네. 우리나라에서? 네. 전 세계적으로는요? 전 세계적으로도 이름을 날릴 수 있죠. 이 사람이 해외도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그럼 운동으로 했을 때예요. 운동을 했을 네. 때. 그럼 운동으로 했을 때 네. 국내에 있을 시간이 많았을까요? 해외. 해외. 네. 해외 그러면 네. 뭐 박지성 선수 같은? 하면 좋겠죠. 그 정도 같은 사람도 될 수 있는 그런 사람? 그 정도? 네. 나이가 92년생이시면 이제 곧 서른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이분은 언제 가장 최고의 시기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지금도 최고의 시기라고 생각하고 내년, 후년도 좋다고 봐요. 아, 내후년까지? 예, 이 사람. 네. 근데 혹시 네. 축구 좋아하세요? 봐요. 저는 축구는 봐요. 축구 봐요? 근데 평상시 건 안 보고 그냥 무슨 뭐 월드컵이다 이럴 때만 봐요. 예. 아, 알겠습니다. 예, 꼭 봐요 그때는. 꼭 봐요? 예. 신기한데? 손흥민 선수 아세요? 손흥민? 네. 축구 선수 손흥민? 네, 네 손흥민. 이 사람이 그 사람이? 네. 뭐야 진짜. 아니 공이 보이신다니까 깜짝 놀랐어요. 선생님. 아 진짜 공이 보이더라고요. 아, 네. 계속 솔직히 말은 안 했지만 공으로 이렇게 막 발로 갖고 노는 게 보였어요 솔직히.
근데 혹시 나도 틀릴까봐 얘기를 안 했지. 아, 그것까지 말하면 지금 손흥민 선수가 진짜 이번에 네. 지금 프리미어리그라는 축구 영국 리그인데 가장 큰 리그예요. 축구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리그인데 거기서 지금 득점 1등이에요. 우와 대박이죠. 예. 진짜 대박인 거거든요. 이 사람 승승장구예요. 근데 네. 전 궁금한 건 그거예요. 네. 제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지금 한 팀이 있는데 네. 그 팀 소속이에요. 네. 근데 손흥민 선수가 그 팀에서 계속 있을지 아니면은 다른 팀으로 옮길지 나와요. 아 나올 것 같아요. 네. 다른 팀으로 네. 더 좋은 팀으로 네. 나올 것 같으세요? 네. 나와요. 나오면 그게 더 손흥민 선수한테 나중에 좋죠. 좋을 것 같으세요? 네. 아 언제쯤 갈 것 같으세요? 네 지금 있는 데에는 인정은 받을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이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아요 지금. 예, 그 나름의 그 팀에서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고 있는데 거기서 내가 봤을 때 나오셔야 될 것 같아. 그래야 이분이 더 클 수가 있고 내년에 더 발휘할 수가 있고 이 사람이 스트레스가 그만큼 없어요. 아 그리고 실력적으로도 커리어적으로도 더 봤죠. 아 알겠습니다. 네. 손흥민 선수 좋아하세요? 좋아하죠.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